이렇게 줄기들이 단단하게 올라가야 돼요. 성장점에서 고추의 줄기들이 이렇게 자라. 다 따야 돼. 또 쑥. 안녕하십니까, 청도 여러분입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그 고추 농사에 질소 사용하는 방법, 이 잘못된 정보를 제가 그 환상을 오늘 확 깨드리겠습니다. 질소 사용을 너무 난무하게 하고 있어요. 질소의 사용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고추잎이 쪼글쪼글하다, 질소 연민 시비해야 된다. 여러분,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지금은 다 펴졌어요. 이거는 병충해도 아니고 이걸 펴보겠다고 질소를 또 난무하고 연민시비하고. 질소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이 작물들이 언제 질소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. 저는 지금까지 고추 농사를 하면서 질소 사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질소 사용을 안 합니다. 우리가 고추 농사에 관저 액배를 하시든 추비를 주시든 거기에는 어차피 질소 함량이 다 있어요. 그것만으로 모자란 경우가 간혹 나와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질소가 모자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. 고추를 풍성하게 키우고 고추의 키도 3m 이상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이 질소는 고추의 잎을 풍성하게 하고 고추의 줄기와 키를 키우는데 그 주 목적이 있어요. 여러분, 질소를 자주 사용하시면은 이 고추의 줄기들이 흐물흐물해져요. 흐물흐물해지면서 줄기의 키는 쫙쫙 잘 올라가요. 저는 고추 농사 그렇게 오래 해도 아직까지 병충해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. 질소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병충해가 무조건 찾아와요. 면역력이 약해집니다. 이렇게 줄기들이 단단하게 올라가야 돼요. 그래야 이 고추들은 병충해가 없어요. 질소를 많이 사용하시면 다수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보세요. 1차, 2차 꽉 찼어요. 3차, 또 3차도 꽉 차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, 질소를 많이 사용하시면 절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추가 달리지가 않아요. 고추의 키만 크지 다수확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님들, 그러면 제가 질소는 언제, 어느 시점에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. 액비 관조나 추비를 주신 분들, 그 자체의 질소 성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여러분, 이 포인트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질소를 절대 주지 마십시오. 제가 그럼 지금 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고추는 이렇게 대가 이렇게 단단해야 돼요. 단단해야 병충해 없는 게요. 고추의 줄기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쭉 올라갑니다. 자, 그러면은 마지막 갑시다. 이게 마지막 꼭대기 부분에 조그만한 것도 포함돼요.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, 세 번째 마디가 있어요. 세 번째 마디부터 단단해져야 돼요. 성장점에서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, 세 번째 마디, 여기를 잘 보세요. 이렇게 꺾었을 때 세 번째 마디가 지금 약간 단단하거든요. 그럼 자, 두 번째 마디 이렇게 홍냥홍냥해요. 첫 번째 마디 아주 이렇게 홍냥해요. 고추는 이렇게 되면은 정상인 겁니다. 여기에서는 질소를 더 이상 줘서는 안 돼요. 여러분, 지금 밭에 나가셔서 세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마디가 딱딱해지고 두 번째, 첫 번째 마디가 딱딱해졌다, 그러면은 무조건 순문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두 번째 마디가 딱딱해질 징조가 보인다, 이렇게 되면은 질소를 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순문제가 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, 지금 포인트 아셨죠? 고추는 성장 끝날 때까지 첫 번째, 두 번째 마디가 이렇게 홍냥홍냥해야 됩니다. 이렇게 홍냥홍냥하지 않다면은 질소 성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는 절대 질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질소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다수확도 할 수 없고 지속적인 대가도 딸 수 없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님들, 이렇게 질소 사용은 언제 해야 되냐,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. 밭에 나가셔서 성장점 끝이 좀 두 마디가 홍냥홍냥한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딱딱하시다면 질소를 추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나
복합 비료에 들어가 있는 그 질소 성분만으로도 충분하고 관수하는 그 성분만으로도 질소가 충분합니다. 앞전 영상에 1차분 고추가 50개 이상 달렸는 거 보셨죠? 질소 사용을 과하시면 위에서는 고추가 많이 안 열려요. 질소를 사용 많이 하면 고추가 키 크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열매는 풍성하게 달 수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키를 키우더라도 질소 사용을 자제해 가면서 키를 키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가를 딸 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1차 수확을 하고 2차, 3차에서 키만 크지 고추가 없는 이유가 질소를 사용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. 자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질소 사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방제만 똑바로 하셨다면 이 고추잎이 쪼글쪼글한 거는 병충해가 아닙니다.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펴지게 돼 있어요. 장마가 끝날 때 됐는데 지금부터 고추의 열매들이 많이 맺도록 해줘야 돼요. 그렇게 하려면은 질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자, 구독자분들, 그리고 제가 그 관조 액비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SM판 그 복합 비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출하된다고 하니 월요일부터 그 제품을 사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언제 또 이게 또 단종될지 모르니까 또 다른 관조 비료를 제가 한 가지 더 봐놨습니다. 그걸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당장 고추밭에 나가셔서 성장점 두 마디가 홍량홍량한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. 고추의 키는 가을까지 계속 커야 합니다. 그리고 지속적인 대가를 계속 달아야 됩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, 자,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